인천 연수구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, 넷째 주 화요일, 구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. 교육은 연수구청 안전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실제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연수구민 누구든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각각 교육 일정은 9월 20일 수요일 3시 연수구청 6층 공감사무실, 9월 26일 화요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1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한편 연수구는 지난 3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, 연수구청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매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며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. 연수구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응급처치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라며,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민 모두가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제공 확대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IBS 이마영입니다.